안녕하세요. 숙자이모예요. 세월이 참 빠르지요.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군요. 고향에도 가시고 가족들도 맞이하시고 다른 날보다 더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테지요. 제가 어느덧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5,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것인 줄은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어느 날 제주도 여행길에 옆에 친구가 영상을 찍어 올리더라고요. 잠시 쉬자고 벤치에 앉았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 기록물 저장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한 컷 올렸지요. 30초짜리 한라산 야생 노루 영상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라산 노루를 눈앞에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장하려고 올렸던 거죠. 그러면서 10초, 20초 아주 짧은 영상을 몇 개 올려놓고 있었지요. 어라, 어느 날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해보라고 했어요. 마침 퇴직도 하고 하필 코로나가 창궐하기에 나가지도 못하던 때 다육이를 알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유튜브를 보고 안 거지요. 아주 작은 다육이를 몇 개 구입하여 키우면서 영상에 올렸네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셋째 이모네 갔었는데 다육이인데 바이솔이라고 한겨울에도 바깥에 그대로 두는 다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솔 다육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셋째 이모도 바이솔에 취미가 붙어서 계속 늘리고 천재 이모의 도움을 받아 그야말로 바이솔 전문가다운 면면을 키우게 된 거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잘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물론 천재 이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시죠? 작년 봄 셋째 이모가 바이솔에 시원하게 물주는 영상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때 시청자분들께서 물주는 호수를 어디서 사느냐, 분사기는 어디서 사느냐 난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젊은 분들은 얼른 인터넷 검색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바이솔 다육을 키우시는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댓글에 제 블로그에 오시면 알려드린다고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댓글 다시라고 했네요. 어떤 분은 문자 주시면 제가 검색 사진을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암튼 쉽게 구매하시도록 도와드릴 수 없어서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겨우 유튜브 영상이나 올리지 다른 것은 할 줄을 몰랐었거든요. 세상에나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쿠팡 파트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생각할수록 제가 바보 천치였던 것 같아요. 진즉 쿠팡 파트너스를 해서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한 많은 분들이 바이솔을 파시라고 난리 하셨어요. 아직은 현실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바이솔 농원 하시는 유명한 분들의 유튜브를 많이 알려드리곤 했네요. 이끼도 마찬가지고요. 이끼 파는 유튜버님들도 계셔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도 이왕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기웃하고 유튜브를 탐색한 결과 쿠팡 파트너스를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 영상에 광고라고 써있으면 설명란이나 댓글창에 쿠팡 링크를 걸어둔 거예요. 구독자님, 쿠팡에서 물건 구입 많이 하시죠? 이제부터 이왕이면 저의 쿠팡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저에게 3%의 수입이 들어온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영상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쿠팡의 모든 물건들이 적용됩니다. 구독자님께서는 아무런 불이익은 없고요. 쿠팡에서 홍보하기 위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혹 구독자님 쿠팡 파트너를 하시고자 하시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쿠팡에서 활동 승인 받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는 광고 영상이란 자막이 잠시 뜨지만 내용은 광고가 아니니 앞으로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날 맛있는 떡국도 드시고 가족과의 즐거운 만남도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밌지? 재밌지? 요즘은 빨리 자리 왔지. 네. 아, 너무 예쁩니다.